살았어요. 치료가 되고. 곰돌이라는 개거든요. 이제 뭐 자세히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그렇게 농이 차고 열이 나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치료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잘 듣는 약도 따로 있고. 안효 소장님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그래 약속인 게 원래 일주일에 한 번은 개방송을 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오늘 참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오랜만에 접속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인사를 해주니까 좋고, 아는 분들하고 인사를 한 번도 하니까 좋고, 또더 좋은 게 이제 강아지들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카톡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키워서 그때그때 이제 그냥 할 수도 있고요. 이제 백문백답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강사모 회원들하고 백문백답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아프기 전에, 제가 김해로 갑니다, 장유로 갑니다 하면 가보면, 장유에 강사모 회원들이 수십 명이 와 있어요. 아침에 도착했는데, 점심, 저녁도 못 먹고, 밤늦게까지 계속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생각나는 거 제가 이야기해 드릴까요? 말티즈 강아지인데, 그전에도 제가 연락을 좀 받았어요. 저희 애견 카페에서 동생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형님, 얘가 지금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조금만 치니까 흥분하면 침을 흘립니다. 침을 흘립니다. 그런 거예요. 치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애가 흥분을 잘하냐? 다른 개가 뛰어놀거나 지가 나오면 그것도 아니래요. 근데 통화를 해봐가지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어봐도 대답도 잘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그분이 오셨더라고. 제가 내려간다고 하니까. 강성 회원들 이제 막 수십 명씩 왔을 때. 그래서 그 개를 봤죠. 이제 보니까 바로 나오잖아. 개를 보니까 바로 알잖아요. 흥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쫄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몸에 딱히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수의사 선생님이 알았겠죠. 검사를 해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이게 먹이는 거뭐 먹이세요? 혹시 소고기 먹이지 않으십니까? 하니까, 아, 소고기가 주식이래요. 소고기가 주식이라더라고요. 그 원인이 소고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의사 선생님들은 이걸 모르지만 제가 경험에는 이게 문제입니다. 이 소고기를 먹이지 말아 보세요. 하니까 고쳐졌어요. 걔 제가 부산에 그 큰마음 해운대 동물병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잖아요. 거기 이제 대표 수의사 원장님이 저하고 또 또래 친구예요. 수의사협회 회장이면서 부산에 또 저하고 또래 친구인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 소고기를 먹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수의사 공부를 하면서도 배운 적도 없고 처음 들어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개 전문가라는 게뭐 사실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부분만 알아가 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도착 시간이 좀 이제 많이 늦어졌는데 벌써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일찍 왔는데 저도 방송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가지고요. 오늘 맛보기로 좀몇 가지를 이야기해드렸거든요. 아, 아까 전에 그 아픈 개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잘 듣는 약이 따로 있어요. 약이 비싸거든요. 항생제 20몇만 원 해요. 그 항생제를 썼을 때 효과가 좋고, 또 뭐가 있냐면요, 열을 내려야 된다고요. 그럼 에어컨을 틀어야 돼요. 그래 호흡이 할수 있어요. 호흡이 안 되는 애인데, 이제 자가 호흡이 될 수는 있죠. 근데 열 때문에 호흡이 안 돼서 열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 에어컨을 틀기를 싫어하더라고요. 거부를 하더라고요. 대형견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해서 견주한테, 쟤한테 좀 맡겨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 제대로 두면 죽는다. 호흡이 잘안 되고 청색증이 왔는데, 그걸 갖다 해열제가 안 듣고 있는데, 체온을 안 떨어뜨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에어컨이 들어가야 돼서 체온을 떨어뜨려야 되고, 외부에서. 해열제가 아닌 외부에서. 우리 그, 옛날에는, 그 뭐라고 했죠, 그거? 사스라고 했어요. 조리독감 사람한테 옮았을 때. 그때도 이 타미플루를 먹잖아요. 근데 어떤 해열제를 놔도 해열이 안 돼요. 열이 오르는데 해열제가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타미플루를 먹으면 뚝 해열이 돼요. 그럼 만약에 타미플루가 개발이 안 됐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외부 온도라도 낮춰야 되잖아요. 아니면 죽잖아요. 근데 걔도 걔 농이 너무 심해가지고 위험한데 온도를 안 낮춰주니까, 제가 그때
김주한테 부탁을 좀 했거든요. 자신 있다. 진짜 좀 내가 치료해 줄게. 아니면 쟤 진짜 절망적으로 벌써 병원에서 이야기를 했어. 너무 늦게 왔다고. 그 훈련소에서 자가 진료를 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져 버려가지고 도착할 때는 이미 폐 손상이 너무 심하다고. 그래서 수의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희망이 별로 없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처치할 건지 치료하게 듣고 직접 통화를 하고 데리고 왔죠, 아예. 그래서 뭐 건강하게, 해피하게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잘 살았거든요. 그런 일들이 너무 무궁무궁하게 많아요. 예. 일단 좀 한 시간 넘게 오늘 방송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방종을 하고 앞으로 제가 뭐 이때까지 20년 동안 해왔지만 제가 혼자서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혼자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 양성 과정을 만들어서 쭉 해왔는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스톱 됐어요. 부산에도 돈 다 받아놓고 다 내줬고요. 8월 달에. 경기도에도 돈 다 돌려줬거든요. 8월 달, 9월 달 계속 있었는데. 그래서 뭐 비행기 타고 김포로 가서 강의하고 막 비행기 타고 옮겨 다니고 제주도도 가고 했었는데 부산은 이제 운전해서 가고. 아, 전화 왔거든요.